2차 세계대전 당시 강력한 카리스마로 연합군 승리에 큰 역할을 한 영국의 처칠 총리를 아실 겁니다. 그는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1953년에 전쟁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남다른 이력 때문이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 그의 주목할 만한 이력 중 하나는 바로 과학 칼럼을 쓰던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글을 아주 잘 썼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처칠은 정치인이란 이미지가 강하지만 처칠은 과학자들과 친밀하게 지낼 정도로 과학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총리가 되기 직전 작성한 원고가 있었습니다. 1939년 우리는 우주의 유일한 존재인가 라는 제목의 11페이지 원고였습니다. 이 원고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에 지구에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의 초용돌이 속에서 영국의 총리로 임명되고 특별한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확인 비행물체 UFO였죠. 현대에는 개인 영상 기기들이 많이 보급되면서 목격담뿐만 아니라 이러한 UFO 목격 사례가 사진으로 혹은 영상으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영상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는 대부분 다른 물체를 오인했거나 조작된 가짜인 경우가 많았죠. 세계 각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많이 목격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UFO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각국의 조사기관이 조사한 많은 사례들 중 약 6%는 UFO인 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6%는 설명이 불가능한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94%는 어떻게든 설명이 가능했지만 6%는 지구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미확인 비행물체 UFO라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과 전쟁이 한창이던 2차 세계대전, 영국의 수상 처칠은 영국 동부 연안에서 정찰 중이던 비행기가 목격한 UFO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것을 걱정해 이 사실을 50년 동안 국비에 붙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2010년 8월에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의 기밀문서 해제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영국 전투기 조종사들 뿐만 아니라 연합군의 전투기 조종사들도 이러한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 이 비행물체는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았고 기총을 발사했으나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으며 순식간에 이동하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비행물체들은 전투기 주변을 맴돌 뿐 공격적인 행동은 없었으며 조종사들은 이 비행물체가 자신들을 관찰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독일군의 비밀병기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지만 독일군이나 일본군에서도 이런 비행물체들을 목격했다고 전쟁이 끝난 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조명탄을 보고 오인했다는 설도 있지만 전쟁 중에 수십 번을 출격해야 했던 조종사들이 그것을 구분 못했을 리가 없었겠죠. 이런 현상들이 자주 목격되자 군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미확인 비행물체들을 푸파이터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명한 만화가 있었는데 만화 속 캐릭터 이름이 바로 푸파이터였습니다. 만화 속 푸파이터는 조금 엉뚱한 소방관이었는데 그 모습을 이 비행물체에 빗대어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시간이 흘러 현재의 푸파이터라는 단어는 불덩어리 모양의 비행접시라는 뜻을 지닌 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미확인 비행물체는 아주 먼 옛날부터 목격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고대의 동굴 벽화나 중세에 그려진 그림에서도 말이죠.
아주 먼 옛날에는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단어도 최근에야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1947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말이죠. 1947년 6월 24일 미국 워싱턴주 레이니어 국립공원 상공을 비행하고 있던 케네스 아놀드라는 사람은 9대의 이상한 비행물체를 목격합니다. 은빛 금속으로 만들어진 접시 모양의 이 비행체들은 한 줄로 늘어서서 편대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케네스 아놀드는 비행물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관제탑과 교신하며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아놀드의 비행기가 추적해오자 서서히 날던 이 비행물체들은 순식간에 창공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AP통신의 한 기자는 비행 접시라고 보도를 하였고 미 공군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미 공군 조사단장인 에드워드 러펠드가 처음으로 UFO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KC를 사기꾼으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사 중 근처 농장에서 일하던 농부들의 목격 증언이 더해지고 사실로 확인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하면 떠올리는 접시 형태의 모양과 단어 UFO는 이 사건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케네스 아놀드 사건으로 UFO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UFO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로즈웰 사건이죠. 1947년 7월 3일 뉴멕시코주 로즈웰 인근의 한 목장에서 비행 접시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최초 발견자인 목장의 농부는 지역 보안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가까운 곳에 있던 공군 부대도 이러한 보고를 받고 추락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현장에는 수많은 비행 접시 조각과 파편 그리고 돔 형태의 비행 접시까지 발견하게 되죠. 심지어 외계인들의 시신 3구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장의 농부와 지역 보안관 그리고 공군 소속의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즈웰 목장에서 추락한 비행 접시와 외계인 시신들을 직접 목격했던 것이죠.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공군의 월터 아우트 대위는 7월 7일 로즈웰 인근 목장 지역에 비행 접시가 추락했고 그 안에는 외계인의 사체가 들어있었으며 미 공군이 출동해서 그 비행 접시와 잔해들을 수거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집니다. 다음날 월터 아우터 대위는 로즈웰 인근의 목장에 추락한 것은 비행 접시가 아니라 기상 관측용 기구였고 그 속에 타고 있었던 것은 마네킹이었다라고 정정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 공군은 최초 발견자였던 목장의 농부 맥 브라젤에게도 목격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목장의 농부 맥 브라젤과 월터 하우터 대비를 포함해 많은 목격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양심 발언을 하게 되면서 로즈웰의 UFO 추락 사건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 사건의 논란은 계속되었고 1994년 다시 한번 미 공군은 로즈웰에서 발견된 물체가 프로젝트 모굴이라는 1급 기밀 프로젝트의 기구 실험 결과였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즈웰의 UFO 추락 사건을 미국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즈웰 사건 당시 목장으로 출동했던 인근의 미 공군 기지는 바로 현재 51구역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로즈웰 사건과 외계인 음모론이 나돌고 있는 51구역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51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1947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로즈웰 사건 이후 현대 51구역은 네바다주 사막에 위치한 1급 군사기지입니다. 최고 레벨 통행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고 전용기로만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출입과 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사시설보다 경계가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삼엄합니다. 51구역의 정식 이름은 그룸호수 공군기지입니다. 위도 51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51구역으로 불리고 있죠. 면적은 서울의 2배 정도이며 시설이 모두 지하로 되어 있어 위성자료로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계인의 기술이나 외계인과 관련이 많다는 음모론적 추측도 있고 첨단 무기들을 테스트하는 곳이라 보안이 철저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곳이든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소인 건 분명하죠. UFO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평가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방대 사건입니다. 1954년 9월 14일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50마일 정도 떨어진 방대 지역에서 마을 주민 수백 명에 의해 대낮에 UFO가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두꺼운 구름층이 밀려왔고 시가 모양을 한 보라색 안개 덩어리 같은 것이 빛을 내며 튀어나왔으며 안개에 둘러싸인 것은 기계처럼 보였고 움직일 땐 틀어짐이 없이 전체가 한 번에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1954년 10월까지 프랑스에서는 UFO 목격 소동이 계속되었고 목격된 UFO들의 공통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목격자가 있어 아주 중요한 UFO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주 굉장한 기록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이죠. 사관이 사실 그대로를 적어 기록한 것으로 임금조차 간섭할 수 없었던 이 조선왕조실록에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기록만 10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기록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광해군 1609년 9월 25일 간성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간성군 원주목 강릉부 춘천부 양양부 지역에서 같은 현상이 목격되어 강원감사 이용욱이 보고하였다. 대체로 비슷한 내용으로 요약하면 이러하다. 푸르고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였고 시간은 대부분 4시에 목격되었으나 춘천부에서는 5시, 양양부에서는 미시에 목격된 것으로 보아 현재 시간으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쯤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형체는 햇물이, 뿌리병, 물동이, 세숫대야, 방석 등과 같았으며 우레소리나 북소리 같은 큰 소리가 있었다고 모두 비슷한 목격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11년 5월 20일 경상도 김해, 양산, 칠원 등의 여섯읍에서 3시에 하늘이 이상하게 검게 되더니 잠시 후에 화강이 낮과 같았고 하늘 위에 한 물건이 위로 뾰족하고 아래는 넓었으며 그 크기는 항아리 같았는데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흘러갔다. 소리는 대포와 같은 것이 세 번 났으며 천둥 소리가 계속하여 나더니 마치 별이 떨어지는 듯한 현상이 있었는데 화강도 따라 없어졌다. 1558년 선조 21년 6월 24일 이달 2일 이경에 하나의 불덩이가 나타났는데 그 형체가 마치 사람이 원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활과 화살을 휴대한 것 같기도 하였으며 공중을 날아 북쪽으로 향하였다. 뒤이어 천둥이 쳤는데 얼음이 쪼개지는 듯한 소리가 나고 뜨거운 바람이 사람의 낯을 데웠다. 1420년 세종 2년 1월 4일 괴이한 기상이 일어났는데 은변과 같은 것이 동북쪽에서 일어나 서남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레 같은 소리가 났다. 1744년 영조 20년 11월 28일 공흥도 면천 등의 고을에서 어떤 소리가 동방에서 일어났는데 마치 대포 소리 같기도 하고 북소리 같기도 하였는데 세 번 울리다가 그치었다. 소리가 일어나는 곳에 불빛이 있었고 그 아래는 큰 종과 같은 물건이 있었는데 모양과 빛깔이 붉어서 불과 같았다. 청와대 UFO 사건. 1976년 14일 저녁 서울 상공에 10여 개의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납니다. 이 비행체는 밝은 빛을 내며 일정한 속도로 대열을 맞추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던 이수만은 실시간으로 제보를 받으며 당시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중계했다고 합니다. 비행물체는 2시간 정도 서울 상공에 계속 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라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매우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군은 청와대 상공의 비행물체를 확인하고 바로 격추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7시에 대공포가 발사되고 시민들은 미확인 비행물체를 향해 대공포가 발사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해당 물체는 속도가 느렸고 낮은 고도로 비행 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격추되지 않았고 대형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물체들은 반격도 없었으며 청와대 북서쪽으로 사라지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대공포 사격 이후 대공포탄이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서울시민 한 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나게 됩니다. 다음날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것과는 다른 사실이 전해집니다. 당시 국방부는 노스웨스트 항공의 보잉 707 화물전세기 한 대가 청와대 상공 비행금지 구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협사격을 가한 것이다 라고 발표하죠. 하지만 많은 목격자들은 보잉 707 같은 비행기는 분명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국적의 민항기가
비행 제한 구역 내에서 장시간 비행을 했다는 상황도 있을 수 없고 북군의 대공 사격을 받고도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더욱 미스테리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낙동초등학교 UFO 착륙 사건. 1973년 충청남도 보령군의 한 시골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과 다수의 학생들이 UFO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산 위에서 갑자기 6개의 구름 덩어리가 내려와 그 덩어리들이 한 덩어리로 뭉치면서 회전하더니 다시 타원형의 2개의 구름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거치며 붉은색 비행체가 나타났고 그 비행 물체들은 산 중턱에 각각 다른 장소에 잠시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구름은 학교 서쪽에 있는 소나무 숲으로 모습을 감추었다가 은백색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한 덩어리가 되어 하늘을 가로질러 사라졌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일치했으며 학교 관계자와 동네 주민까지 목격자가 3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팔공산 UFO 사건. 1980년 3월 31일 밤 한미연합 팀 스피릿 훈련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두 대의 팬텀 전투기가 팔공산 인근에서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약 40여 분간 4명의 조종사들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당시 공군 조종사들은 모두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당시 조종사 4명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귀환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대구 부근의 팔공산 근처를 날고 있을 때 팔공산 동쪽에서 유난히 밝은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인 줄 알았지만 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은 위치에 떠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확인하기 위해 접근을 시도합니다. 가까이 접근할수록 확실히 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이동하다가 갑자기 정지하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납작한 타원형에 오색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이 빛나는 물체는 이후 동해상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자무라 사건. 1964년 4월 말 과속 차량을 쫓던 경관 로니 자무라는 뉴멕시코주 토크로 마을 외곽의 고속도로에서 땅에 착륙해 있는 UFO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FBI의 조사에 따르면 그 사건 시간대에 다른 3건의 UFO 목격 제보가 있었고 UFO가 남긴 땅바닥의 자국과 탄 수풀의 흔적은 지구상의 비행물체들로는 만들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인 헬리콥터 사건. 1973년 미국 맨스필드에서 미 육군 소속의 헬리콥터가 UFO와 충돌할 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헬기 앞에 빨간 불빛이 빠르게 접근했는데 놀랍게도 헬기는 10초간 완전히 멈추었고 헬기에 타고 있던 코인 대위도 잠깐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헬기는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미국 고드맨 공군기지 사건. 1948년 미국 고드맨 공군기지에서 돔 형태의 UFO가 목격되었습니다. 그 당시 공군 편대장이었던 토머스 멘텔 대위가 UFO를 무리하게 쫓다가 한계 고도를 넘어서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추락하여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목격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목격하는 믿기 힘든 사례들도 많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인 듯 합니다. 2017년 10월 태양계 밖에서 온 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오우무아무아라고 지어졌고 그 뜻은 하와이 언어로 몽고스에서 온 정찰병이라는 뜻입니다. 오우무아무아는 혜성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혜성에 띈 꼬리가 없었고 일반적인 포물선 궤도가 아닌 추진체가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궤적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혜성보다 더 빠른 가속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외계 지적 생명체가 만든 인공물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천문학과 에이브러함 로브 교수는 오우무아무아는 어쩌면 외계 문명이 보낸 탐사선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생명체의 필수 6대 원소와 물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2010년 캘리포니아 한 호수에서
독성 물질인 비소를 기반으로 서식하는 박테리아를 발견하게 되면서 우주 생명체를 찾는 기준을 전면 재수정했다고 합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목격되어 왔던 알 수 없는 저 비행 물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인간들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뭔가가 정말로 있는 걸까요?